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은 하루 종일 흔들었죠. 좀 재밌는지 한번 시간대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지수는 아침부터 엄청나게 상승을 해서 3,266, 120포인트가 올랐다가 막판에 계속 밀어내면서 3,266포인트까지 갔던 것이 지금 3,148로 무려 얼마죠? 예, 상상이 안 되죠. 예, 3,266이 지금 3,148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118포인트가 예, 118포인트가 빠졌죠. 엄청나게. 한번 시간대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재밌어서. 시간대로 한번 보면요. 투자 종합으로 가서요. 아니요. 이게 시간대로 볼 수가 있나? 분봉을 보면 되겠죠. 그죠? 예. 차트를 다시 한번 가서 분봉을 보면. 자, 아침에 오늘 1월 11일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엄청나게 상승을 하다가요. 무너졌다가 올라갔다 무너졌다 올라갔다 계속 역시 60분봉을 거의 접하는 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자, 개인들은 기관은 엄청나게 쏟아붓고요. 외인들 좀 팔았고 개인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했죠. 같이 한번 보면 재미있는 결과를 볼 수 있죠. 오늘 개인이 무려 역대 이래로 최고 매수를 감행했습니다. 4조 4,921억. 이런 일이 있었나요? 엄청나죠? 자, 그러면 외국인은 7천억을 매도했고요. 기관이 무려 3조 7천억을 팔았는데요. 잘 흐름을 보면 금융투자가 2조, 보험이 2조 2,700억, 투신이 4,131억, 그 다음에 연기금이 8,277억을 팔았습니다. 뭐 연기금은 뭐 이미 알려져 있는 대로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인다고 비중 축소를 계속 작년부터 계속해서 팔았습니다. 자, 한번 일별 현황을 보겠습니다. 연기금은 오늘 외국인은 코스피를 예, 7,200. 지난번에 8일 날 금요일 날 1조 6천억을 샀는데 7,200억을 팔았지만요. 국민 금융 투자를 보겠습니다. 금융 투자 예, 2조를 팔았고요. 또 연기금은 뭐 계속해서 팔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 비중 줄인다고 지금 계속해서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것은 또 얘도 마찬가지죠. 투신도 봐야 되겠죠. 투신. 투신은 지금 뭐 볼 것도 없습니다. 투신은 지금 계속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신뢰도를 잃었어요. 무슨 얘기냐. 신뢰도를 완전히 잃어가지고요. 투신에다가 주식을 간접 투자로 펀드로 맡기는 투자자들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럼 환매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엄청나게 지금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잠깐만요. 이미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 사태 이후에 투신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이 이제는 간접 투자로다가 펀드에 가입한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또 가치 투자 펀드도 지금 자금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또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오늘 4조 4천억을 팔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어제부로 다 지금 6조 거의 70조가 됐거든요. 오늘 투자자 예탁금이 1조 7,200억을 나간 것은 역시 오늘 개인들이 주식을 예탁금이 1조 7천억 정도가 이제 매매로 들어왔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투신은 지금 환매 때문에 지금 뭐 끊임없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과
한번 보시면 몇 개월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그 다음에 보시죠. 6개월, 7개월, 8개월, 8개월. 아휴, 거의 8개월 동안을 대충만 씌워봤습니다. 8개월 동안을 지금 투신이 매도를 감행하고 있다. 환매 때문에 여기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간접 투자로 수익 낼 수가 없다고 제가 그랬죠. 자, 그러면 지금 외인들은 샀다 팔았다를 하고 있지만, 그죠? 보시면 샀다 팔았다를 해서 지난번에 끌어올리다가 다시 또 매도하다가 다시 샀다가 오늘은 또 팔았습니다. 코스닥은 사랑을 보면 외국인은 그래도 꾸준히 사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외국인들이 예, 또 팔았다가 사고 있으니까 아마 이제는 코스닥장이 좀 가지 않을까. 그동안에 또그 대장인 삼성전자가 한번 같이 보면서. 자, 그러면 이제 거래소는 지금 차트를 보면 엄청나게 그죠? 그동안에 올랐던 이제 오래간만에 조정을 한번 했지만 주봉상 보면 그죠? 이제 오늘 아직은 일주일 첫날이니까 좀더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직은 뭐 양봉일지 음봉일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지금 1개월, 2개월 얻고 첫날이죠. 자, 2개월 동안 코스피가 엄청나게 올라간 겁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은 어땠나요? 코스닥도 역시 꾸준히 올랐지만 지금 제가 매물벽에 걸렸다고 그랬죠? 예, 1037.7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매물벽이 없기 때문에 얘도 굉장히 강해질 거다. 연초장을 기대했는데 아직 연초에 뭔가가 액션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너무 실망할 뻔은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럼 오늘, 자, 얘들이 왜 팔아야 되는지, 왜 이렇게 기관이 많이 팔았는지 가장 궁금해 할것 같아요, 투자자들이. 자, 그러면 먼저 봐야 되는 이유는 뭐죠? 이들의 속성을 봐야 되죠. 속성을 봐야 됩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 하면, 자, 그러면, 개인들은 역대 1위로 투자자 그 예탁금이 거의 70조 가까이 있다가 지금 오늘 1조 7천에 빠졌다고 그랬죠? 자, 여기로 아마 매수로 들어 강행했을 것으로 보는데요. 그러면 기관들은 어떠냐? 기관은 결국 이제 핵심은 이거죠. 투자 신탁, 그죠? 투신이 투자 신탁, 금융 투자, 그다음 연기금 이런 것이 핵심인데 자, 연기금은 계속 비중을 쭉 추리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금융투자는 주로 이제, 어떠냐면, 투자신탁은 뭐, 펀드를 주로 간접 투자하니까, 얘네들은 지금 8개월째 팔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금융투자인데, 금융투자는 거의 이제 누구냐 하면 장기 투자가 아닙니다. 단기 투자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증권사는 자기 자본 대비 월 단위, 일 단위로 계속 손익 평가를 하면서 뭐를 하죠? 장기 투자가 대박 투자를 노리는 것이 얘네들이 아마 그 선물과 현물에 대한 끊임없는 뭐죠? 단기 매매로 이 시스템으로다가 그죠? 뭐 선물이 올라가면 베이시스로다가 그죠? 선물을 팔고 다시 또 현물을 샀다가 그다음에 선물로 샀다가 이렇게 매수 매도를 반복하는 이런 투자자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하고 그다음에 또 하고 차익 실현하고 또 하고 단기 매매들입니다. 저로 이 증권사들은요. 그러면 이제 장기로 갈수 있는 것은 투신하고 결국 연기금인데 연기금은 또 국내 주식을 계속해서 비중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가는 가고 있는데 돈을 기관은 돈을 못 벌었다는 거죠. 그래서 선물 베이스 수준에 따라 금융 투자는 끊임없이 매수 매도를 반복한다. 그죠? 그러니까 금융 투자는 결국 많이 팔고 많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죠? 단기적으로 이제 몰려 있다. 그러면 펀드는 이제 투자 신탁은 주로 펀드 환매로 간접 투자의 급격한 축소가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요?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펀드를 가입하지 않겠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들어오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지수는 가고 있는데 결국 돈을 못 버는 구조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죠.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거의 개인 투자도 수익 못 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방향에도 다 수익 내는 건 아닙니다. 뭐 솔직한 얘기를 해서 못 내는 사람은 못 내요. 템플턴도 그럼 종목 추천해서 다 수익을 낼 수가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자, 포트를 짜서 가는데 가는 종목은 빨리 차익 실현하는 거예요. 금융 투자처럼. 그걸 길게 가지고 가고 못 가는 종목을 차라리 비중을 축소하거나 같이 들고 가면 포트가 짰으면 들고 가면 되는데 가는 종목은 죽어다 다 빨리빨리 잘라버리고 안 가는 종목은 죽어라 본전 찰 때까지 들고 가니까 손실은 커지고 이익 나는 종목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수익이 날 수가 없어요. 그죠? 예. 네. 자, 그런 것들이 자기 기준으로 더 이상 안 갈 것이다. 수익이 끝났다. 그러고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 매매 습관을 빨리 버리지 않으면 결국 큰 수익. 지수가 아무리 올라간들 종목에 대한 투자, 기본을 갖추지 못하면 이제 자, 그러면 한번 보시면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추천해서 예, 수익이 났잖아요. 그럼 더 들고 가야 되는데 저 정도로 오면 이거 빼먹을까봐 이걸 깎아먹을까봐 잘라버립니다. 수익이 이렇게 많이 왔으면 이걸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포트에 드는 종목 안 가는 종목은 악착같이 들고 갑니다. 본전 찾아야 되니까. 근데 수익 나는 종목은 빨리 잘라버리니까 또 조정받고 또 나가는데 못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은 점점 커져야 되는데 총수익이 커져야 되는데 그죠? 가는 종목은 무서워서 다 잘라버리니까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 이런 좋은 종목들이요. 그죠? 뭐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들고 가야 되는데 이건 수익이 많이 났다고 올라갔으면 잘라버리고요. 그 다음에 올라갔으면 두려우니까 잘라버리고 없습니다. 더 올라가 버렸잖아요. 이런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못 가는 종목은 죽어라 들고 가고 있고요. 가는 종목은 빨리 잘라서 없고 절대로 수익 나기 어렵죠. 이 구조를 빨리 나의 생각을 버리고 바꿔야 되는데 올라가는 종목을 더 들고 가고 못 가는 종목을 비중을 축소해야 되는데 거꾸로만 가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투자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아, 저도 이거 진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상당히 힘든 상황을 만들고 있어요. 자기 자신은 몰라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이걸 반드시 깨워야 되는데 이 깨우침이 없으면 그죠? 아무리 지수가 4,000포인트 가고 5,000포인트 가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는 종목을 더 들고 가고요. 이 근시안적 손실 회피라는 건데요. 가는 종목을 더 들고 가서 수익을 크게 가지고 가겠다. 더 들고 가서 수익을 극대화시켜야 되고 그죠? 떨어지는 종목을 오히려 하락하는 종목을 예, 비중 축소라든지 그죠? 함께 들고 가든지 이래야 되는데 축소하든지 예? 수익 나는 종목하고 함께 들고 가든지 이래야 총 수익률이 커지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 자꾸 가는 종목은 자르고 못 가는 종목은 악착같이 보유하고 있으면 수익은 커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 실제로 벌어지기 때문에 저도 이럴 때는 어떻게 그래서 끊임없이 종목에 대한 소통을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내 기준으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소통이 필요한 거고 전문가와 같이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그죠? 들고 가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소통하라 그러면 안 합니다. 꽉 쥐고 있고요. 예, 안 하고 그냥 자기 기준으로 해버립니다. 자신만의 기준으로 가요. 근데 자기만의 기준이 진짜 공부가 돼 있으면 괜찮은데 자기만의 기준이 지금 제대로 된 공부가 안 되면 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 손실이 커지는 거죠. 참 안타깝죠. 가는 종목을 크게 들고 가서 수익을 점점 키워야 되는 것이고 그죠? 이렇게 못 가는 종목을 같이 포트를 골고루 담고 가면 이길 수 있는데 투자자들이 거기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죠. 제가 보면 야 이런 것들이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 이기는지 이걸 꼭
깨달아야 됩니다. 자, 지금도 아마 많은 투자자들이 근시안적 손실 회피로다가, 그죠? 떨어지는 종목은 악착같이 들고 가고, 올라가는 종목은 미리 차이 실현 다 해서 올라가는 종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안타깝죠. 그죠? 그래서 오늘 장이 엄청나게 롤러코스터가 흔들어서 전문가들도 털려버리는데, 그죠? 전문가도 털려버립니다. 그러면 아닌 사람은 오죽하겠냐고요. 예? 개인들은 오죽하겠냐고요. 전문가도 전부 다 막 손실 내고 아우성 치는데, 그죠? 모의 투자를 하는데도, 예, 손실 나고 아우성 치는데, 개인 투자자는 말할 것도 없죠. 자, 이런 것이 끊임없는 투자로 여러분이 가는 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절대로 잊지 말자.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오는 시장은 조정했기 때문에, 그죠? 어떤 종목이 더 낫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한 오늘 팁을 드린 거고요. 자, 핵심은 지금 오늘 조선주는 아직, 그죠? 반등 못했고, 지난번에 무료방송 줬던 종목이, 예, 제가 강국카본이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분할 매수로 가서 욕심내지 말고 천천히 분할 매수 가면 되는데 그냥 욕심을 부려가지고 또 왕창 지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자들은 한꺼번에 왕창 벌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천천히 간다 생각하고 들고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자, 셀트리온은 일단 뭐 그죠? 내일 모레 13일 날 임상 결과를 발표한다고 그랬고요. 또 하나는 이제 프랑스가 접근해서 치료제에 대한 확보를 기대감이 상당히 크고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하나같이 투자에 대한 기본, 그죠? 방식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죠? 올해 길게 수익 나는 종목은 길게 가져가지 못하고, 손실 나는 종목은 길게 가져가고, 수익 나는 종목은 단기로 대응하게 되면, 내 계좌는 손실만 끌어안고 있다 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자. 그죠? 다시 한번 할까요? 예. 그러니까 수익 나는 종목을 길게 가져가고, 그죠? 수익 나는 종목은 단기 대응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손실 나는 종목은 장기 대응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익은 커질 수가 절대로 없어요. 근데 그걸 빨리 깨야 되거든요. 수익 난 건 빨리 그냥 그거 안 자르면 손 뺏길까 봐 두려운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사가지고 지금 셀트리온도 지금 수익이 얼마냐 하면 지금 엄청나게 나서 230%가 났는데 이렇게 들고 가줘야 되는데 못 들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실 난 거는 악착같이 들고 수익 난 건 빨리 잘라버리고 아우 많이 나간 것 같아 잘라버리고요. 그런 건 와보면 아, 왜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못 내나 이게 핵심입니다. 전문가도 이걸 참지 못해서 그죠 다 잘라버리고 차익 실현해서 들고 가지 못하는데 개인 투자자리야 뭐 말할 것도 뭐 있어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수익이 커지질 않는다. 그래서 좋은 종목은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 예, 길게 들고 가야 좋은 일이 벌어지고요. 사는 것도 분할 매수로 그죠 어떻게 해요? 천천히 매수해 가도 늦지 않은데 그냥 욕심만 앞서서 예, 왕창 지르고 나서 떨어지면 아파하고, 그죠? 그래서 역시 수익 나는 종목을 더 멀리 들고 가고, 손실 나는 종목을 차라리 축소하거나, 그죠? 수익 나는 종목 같이 동반 같이 들고 가든지 이렇게 해야 수익이 커지는 건데, 그래야 순환매가 들어올 때 개가 올라가고, 또 많이 올라갔으면 수익 나는 종목이 조정을 받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 가는 놈은 다 미리미리 잘라버립니다. 그죠? 그거 수익 뺏길까봐. 그래갖고 수익은 쫄아들고 손실만 커지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을 빨리 깨우치는 순간 여러분의 계좌는 완전 180도 달라진다. 제가 오늘 팁으로 알려드린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절대로 잊지 마시고 오늘 투자 방법에 대한 오늘 공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갑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